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민수기 14장 3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악평하는 자들을 즉각적으로 죽이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모세의 보냄을 받아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또 그 땅을 악평하여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다고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도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백성들을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즉각적으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38절 말씀처럼 그 땅을 같이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도전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죽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신한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죄악된 인간의 생각을 고집한 대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불신의 소리는 나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의 불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 믿음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나와 공동체를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오늘 내게 어떤 믿음의 돈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죽음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존을 보여주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들의 죽음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또 말씀은 그들의 고려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고 능력을 무시한 것입니다. 분명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하자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용기도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들의 결단은 객기이고 만용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들에게 언급합니다. 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려 하는가? 이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대적 앞에 패망할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칼에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할 게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어제까진 그 땅을 들어가려 하자 원망하고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들어가지 말라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도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도 모두 다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전날까지 했던 원망과 불평을 접어두고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려 하지만 결국 호르마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붙들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결국 말씀을 붙들지 않는 행동이기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고집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내 안에 남아있는 죽어야 할 자아가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매일 누리면서도 어쩜 그렇게 못난 삶을 사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고 날마다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